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접시꽃 당신이죠. 신으로 이름을 날렸던 도종환 신.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입니다. 나이를 보니까 1955년생이네요. 우리 나이로 보면은 만 67, 8세 정도가 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티벳 방문한 것은 참 잘못한 일이죠. 우리가 짐승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라는 이야기는 다르게 보면 인간다운 특징을 가져야 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척은지심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티벳 사람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한중관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내놓고 이야기를 못하더라도 심정적으로 그 사람들을 좀 가련하게 여기고 또 안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한반도의 북쪽에 우리는 운이 좋아가지고 지금 이 정도의 생활 수준 누리지만 지금도 여러분들 김씨 왕조 치하에서 엄청난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 동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이런 인간다운 특징인 측은지심이라는 부분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번에 이제 이 티벳의 무슨 문화 박람회에 참석한 도종환 그런 시인, 뭐 지금은 국회의원이 됐는데 뭐 이 다 보면 그 옛날에 시인으로서는 그렇게 사람이 참 괜찮았는데 완장을 차고 나면 사람이 180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티벳 탄압, 인권 탄압, 난 몰라 뭐 그런 거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산다고, 권력이라는 것이 끝이 있지 않습니까? 끝이 있는데 뭐 이렇게 해서 이 앞에 이제 티벳의 당 뭐 서기한테 극진히 티벳 당 서기를 향해서 허리를 숙여 아주 극진히 인사를 하네요. 티벳 탄압이 70년 전 일이라고, 아마 조계종과 아마 티벳 불교가 다 대승 불교인가 거의 그럴 겁니다. 조계종 항의 하루 만에 민주당이 이제 사과문을 냈네요. 야당 위원들이 중국서 옛날 일로 치부한다. 중앙종회가 입장문을 내고 해명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모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최근 티벳에서 열린 중국 당국의 관제박람회죠. 예.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티벳 인권 탄압 논란에 대해서 잘 모른다. 도종환, 난 몰라. 난 완장 찼으니까 난 모른다고. 이런 거죠. 권력이 참 좋기는 좋은 모양입니다. 아마 도종환 시집을 다 쓰레기통에 처박은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글 쓰는 사람은 특히 마지막까지 일관성 있게 사는 게 참 중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한때 썼던 글들이라도 쓰레기통에 들어가기가 십상이죠. 70년 전 일이다. 민병덕 의원. 다들 어떻게 이렇게 사는지. 이렇게 발언을 한 데 대해서 조계종이 보편상식도 모르나 이렇게 이제 항의를 하니까 불교계 이제 표를 의식한 민주당의 방중단은 6월 22일 날 불자들에게 죄송하다. 이 사람도 안 바뀝니다. 바뀔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양심에 철갑 두르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중국이 1952년 티베트를 강제 병합하고 1959년 대규모 봉기를 진압하여 사상자 수만 명이 발생했고 티벳 인권 탄압 문제는 1959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심심찮게 BBC 뉴스나 아니면 미국의 방송이나 이런 데 계속 다루지 않습니까? 한국은 특히 전쟁을 치른 그런 아픈 역사가 있고 여전히 이제 북한 동포들이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들 좀 정직해지고
또 우리 스스로가 인권 문제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민주당의 방중당은 조계종이 요구한 티베트인들에 대한 사과는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래 사과하는 거 그런 법이 없으니까. 여기 이제 미국의 방송 얼마 전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마 2021년인가. 예. 미국 정부가 중국의 티벳과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 유린과 탄압을 강하게 비난했다. 미국 유엔 대표부의 마크 카사이어 부대표는 유엔 인권 이사회 연설에서 중국이 학살과 소수민족 탄압 그리고 종교 박해를 멈춰야 된다고 밝혔다. 이렇게 국가가 양심이 좀 살아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양심이 밥 먹여주나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밥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가 있는 겁니다. 티벳과 위구르에 대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탄압이라는 것은 국제사회가 다 알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2022년도 12월 11일이니까 얼마 안 된대요. 미중 정상회담을 했지만 미국은 인권 탄압 티벳 관리를 제재한다. 이걸 그러니까 도종환 씨가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의 인권 탄압을 이유로 중국의 시창 티벳 관리 두 명을 제재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출시도 좋고 이런 거 다 좋은데 좀 사람들이 양심이 있고 양식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짐승이 아니니까 신장 위구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면 좋겠지만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래도 소극적이라도 신장이나 위구르나 아니면 티벳 인권 문제에 대해서 좀 측은지심을 느끼고 해야 되는 거죠. 관제 박람회에 한중 관계가 그렇게 썩 매끄럽지 않은 상황에서 동원이 돼가지고 마치 과거에 제국의 뭐 변방 국가들이 뭡니까 아련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게 참 말이 되냐 이야기죠. 도종환 시인이 완장차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참 기가 차네요. 좀 바로 삽시다. 1955년생이면 나이도 뭐 그렇게 적은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참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는 것은 모두 다 이런 뭐하고 관련되어 있습니까? 선거가 제대로 여러분들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이런 도종환 시인이나 민주당의 여러분들 질주 같은 걸 보면서도 눈앞에 그들이 검수완박법을 강행 통과시키고 선거법을 엉망진창으로 여러분 통과시키고 뭐 임대차 보호법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최저임금까지 자기들 마음대로 여러분 통과시키는 걸 보면서 그것에 격분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 그 근본적인 문제들을 한 번 더 주목해야 그걸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부한 5권의 책이 나왔습니다. 이 도둑놈들 시리즈는 득표수 조작에 관여한 인간들이 가장 부끄러워하고 두려운 걸 겁니다. 정말 사명감을 갖고 이름 집필했습니다. 제야 전문가의 헌신적인 그런 분석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당당하게 여러분들 이런 책을 내게 된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우리 미래를 지킨다고 생각하시고 이 책을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선거를 지키고 우리의 미래와 아이들의 미래와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지킵시다. 이 나라가 어렵게 오늘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 선거 도둑질을 한 사람들은 이완용이보다 훨씬 더 악질적인 인간들입니다. 그들은 깜쪽같이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 책이 낱낱이 그들의 만행과 불법과 그들의 문제점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4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